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날 식물튜브의 식물학과입니다. 와, 오늘 날씨상으로 예보상으로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는 오지는 않고 있는데, 와, 하늘이 엄청 흐리고 바람이 말도 못하게 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벼운 사람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막 바람이 부는 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마이크 상으로도 근근히 아마 영상을 찍을 때 계속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금 해가 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찍어보려고 잠깐씩 시간 날 때마다 잠깐이라도 찍어서 입고 영상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 식물들이 들어왔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식물은 비닐하우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겹 사피니아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요 한 가지 보라색이 입고가 되었고요. 요걸로 한 1, 2주 전에 입고가 되었던 거는 한 15cm 화분에 있고 가격이 13,000원인가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번에 들어온 거는 10cm 화분에 들어온 걸로 들어왔고 꽃이 요렇게 조금씩 피어 있습니다. 네, 잠실에 거주하고 계신 김영님께서 또 언제 겹 사피니아가 들어오냐고 여쭤보셨는데, 예, 4,000원씩 나가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게 들어왔어요. 예, 15cm짜리 큰 사이즈들은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집안에 하나씩 키우시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괜찮으니까 하나씩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겹 사피니아의 가격은 한 포트 4,000원이고 색상은 요 보라색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라낭클러스 버터플라이라는 식물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장 아마 다음 장부터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가격이 올라서 15,000원이 아닌 18,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분홍색과 노랑색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왔고요. 네, 분홍 색상, 그 다음에 노랑 색상. 그나마 지금 하우스에서 찍고 있어서 바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마 실외를 찍게 되면 바람 소리가 많이 심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낭클러스 버터플라이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노지에서 그냥 월동은 되지 않고요. 실내에서 보관하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도 뭐 한두 달만 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여름 자라까지는 조금 더 피고 지고는 합니다. 라낭클러스 버터플라이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다바나 고사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뭐 치커리나 그런 것처럼 먹을 것처럼 보인다고 구독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고사리 식물 중에 다바나 고사리라는 식물이에요. 12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13,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12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다복하고 굉장히 크게 들어있고, 네, 다른 가게의 가격과 비교해봐도 정말 저렴하게 나가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쁘장한 화분에 옮겨 심어서 이 비닐 포트를 제거하면 굉장히 창가 쪽에서 햇살만 맞아도 운치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뀔 만한 다바나 고사리. 고사리 식물류들은, 예, 잎사귀 끝이 타지 않게 공중 습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예, 그걸로 뭐 습도 유지를 위하여 물 분무를 계속 위에 입에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잎이 끝이 타지가 않아요. 다바나 고사리의 가격 1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노블이 들어왔습니다. 잠실 쪽에, 예, 거주하신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예, 봄에 구매를 해 가셔서 키워서 봤을 때 굉장히 가성비 좋고, 예, 예쁘게 보셨다는 노블. 그때 물론 더 저렴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가격이 또 올라서,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가랑코의 노블이 4,000원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다른 가게랑 비교를 꼭 해보시기 바래요. 노블이 4,000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나가는 거고, 꽃망울도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 가랑코와는 다르게, 예, 꽃 크기가 월등 더 크고요. 엄지손가락과 비교해도 거의 똑같을 정도로 이만합니다. 일반 가랑코와는 꽃 크기가 좀 더 작죠. 예, 가랑코와 노블의 떼샷이고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
예, 다육이과 식물처럼 키우셔야 되는 거라 너무 습하게 물을 주시면 녹아내릴 수 있어요. 한 2-3주에 한 번, 3-4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칼란디바와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가랑코이입니다. 혹꽃과 겹꽃의 차이죠. 색상은 뭐 요색조색 이렇게 있고, 가랑코와 칼란디바의 가격이 한 포트에 3,000원씩 나가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입고가 되면서 가격이 또 칼란디바 가랑코아는 가격이 500원 떨어져서 2,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네, 칼란디바 이렇게 되어 있고 가랑코아 둘 다 10cm 포트가 2,500원이에요. 예, 요거보다 꽃망울이 조금 적지만 꽃이 큰 노블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4,000원이고 요 칼란디바와 가랑코아는 예,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예, 만두형 장미가 이렇게 한두 포트 뭐 섞여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아예 판으로 세 판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0포트 이상이 들어왔고, 예, 주먹과 비교해 봐드려도 주먹보단 작지만 엄지손가락보다는 훨씬 크죠. 그죠? 네, 미녀 오페라 가수가 좋아하는 네, 만두 장미, 만두형 장미, 꽃겹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에서 키울 때는 장미는 통풍하고 해가 많이 돼야 잘 보실 수 있고, 통풍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흰가루병이나 진딧물 같은 게 자주 올 수 있으니까 예, 꾸준히 농약을 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햇볕이 적다면 다음 꽃들이 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해가 많이 드는데 두셔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미니 장미들. 예, 좀 전에 만두형 장미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지만 이것도 꽃겹은 상당히 많은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색조색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 다 가격은 한 포트 10cm가 8,000원입니다. 네, 실외에서 키우셔도 요거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 월동 가능하고요. 화분으로는 실내에서 계속 그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만두형 장미는 꽃망울이 미니 장미보다는 좀 적은 편이에요. 만두형 장미는 한 2개에서 5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일반 미니 장미는 한 4-5개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좀 많은 것들은 6-7개까지도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색깔과 뭐 모양 그런 거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예, 하나씩 골라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장미 8,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피나타 보르니아랑 예, 일반 보르니아가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피나타 보르니아도 꽃망울 굉장히 많이 해서 들어왔고, 일반 보르니아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가격은 지난 장에 4,000원씩 나가던 게 이번 장에 들어온 가격이 3,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식물들을 출하를 하려고 농장 사장님께서 출하 시기를 맞춰서 예, 많은 대량의 물건들을 이제 딱 꽃 예쁘게 해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지금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비가 엄청 오고, 그 다음에 오늘도 굉장히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고, 또 이번 주 금요일도 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하한 물건들이 오히려 쌓이고 있고 많이 빠지지가 않아서 그런가 농장 사장님들께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물건을 훅훅 빼주는 축입니다. 네, 그렇게 이럴 때 식물 튜브를 꾸준히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싸 이때다 하고선 지금 구매를 딱 하시면 됩니다. 요 피나타 보르니아가 4,000원이었던 게 3,000원, 요 일반 보르니아도 4,000원이었던 게 3,000원, 좀 전에 보여드린 칼란디바 카랑코아 네, 가격 2,500원이었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꽤 있습니다. 네,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라 네, 실내에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후리지아 입고가 되었고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후리지아가 입고가 되었는데, 혹시라도 꽃 모양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난장에 들어와서 꽃이 피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꽃이 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안 핀 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온 거고. 네. 근데 가격이 지난장에 9,000원씩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요거 역시 옳았구나 사실 때입니다. 가격이 6,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지난장에 9,000원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식물 튜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때다 하고 사실 찬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후리지아가 15cm가 가격 6,000원으로 갑자기 폭락했어요. 폭락.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cm 화분의 후리지아. 저희는 뭐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떨어뜨려서 싸게 파는 가게라, 예, 이렇게 빨리빨리 떨어뜨리죠. 예, 가격, 그 기름값처럼 가격이 떨어져도 주유소는 기름이 안 떨어, 기름 가격 안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막 순식간에 오르고, 이런 가게 아닙니다. 저희는 바로바로 그 변동에 맞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되니까,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꾸준히 보시는 게 이득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12cm 포트에 들어있는 후리지아도 들어왔어요. 예,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후리지아. 종전과랑 같은 건데 사이즈가 작죠. 요게 5,000원씩 나갔던 건데 요것도 4,000원으로 또 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 뭐 입고되면서 가격들이 뭐 요래저래 떨어진 게 상당수가 존재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프리지아 12cm는 4,000원, 15cm는 6,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한려나 입고가 되었고요. 네, 가격은 2,500원 동일하게 한려나 나가고 있고요. 요번엔 또 몇 포트 요런 무늬 한려나가 또 입고가 되었어요. 근데 지지난 장인가처럼 굉장히 많은 수량이 들어온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엔 한 10포트 안팎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누구의 행운이 잡혀가지고 어느 분이 입양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10포트 안팎이 들어왔다는 점. 네, 무늬가 들어가 있는 한려나. 그죠? 요걸 뭐 따로 저희는 가격을 따로 받거나 그러진 않고 가격은 다 동일하게 무늬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한 포트에 이렇게 2,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려나의 가격은 2,500원. 요런 노란색, 주황색, 그 다음에 붉은색까지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한 포트에 2,500원입니다.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고 씨앗을 따로 보관하셨다 식재를 하시면 씨앗 발화율에 따라서 조금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조그만한 사이즈의 아메리칸 블루가 지난장에 들어와서 조금 몇 포트 남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 들어온 게 21cm 화분에 들어있고 이렇게 거대한 사이즈로 들어왔습니다. 와, 근데 아메리칸 블루가 15cm 화분에 있는 것보다 지금 거의 사이즈는 한 3배, 4배 정도가 크거든요. 근데 가격은 네, 딱 그게 10,000원이었는데 요거는 20,000원 나간다고 해요. 가격은 2배밖에 안 되지만 덩치는 한 4배만 합니다. 네, 보시면 요 정도로 돼 있어요. 주먹과 비교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훨씬 더 들어갈 정도고 25cm 지름도 넘을 정도로 되어 있는 아메리칸 블루. 네, 꽃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네, 아메리칸 블루도 뭐 노지에서 월동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덩치가 금방금방 잘 자라고 따뜻하고 해가 있다면 꽃이 계속 피는 식물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21cm짜리 큰 화분에 있는 거 가격 20,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들어오면 이렇게 수국 수국 꽃밭처럼 수국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원예용 수국 한 꽃망울이 4개에서 5개쯤까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주먹과 비교하면 주먹과 거의 비슷한 모습. 그죠? 이렇게. 요거의 가격은 한 포트에 15cm에 들어있고 10,000원입니다. 10,000원. 색상에 상관없이 요 일반 원예용 수국 기본적인 거는 10,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수국이 끝자락에 예, 주름 같은 게 거의 없죠. 이게 일반적인 예, 원예용 수국입니다. 노지에서 월동은 되지만 그 꽃망울 전해에 나온 꽃망울을 감싸야 다음에 꽃망울을 보실 수 있고요. 노지에서는 그리고 추운 베란다나 그런 정도에서는 월동해서 다음에도 꽃망울을 보여주긴 합니다.
네, 요게 이제 만원짜리 일반 원형 수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릴이 들어가 있는 예, 또 다른 수국이에요. 요것도 15cm 화분에 들어있지만 가격은 요거는 더 비싼 12,000원입니다. 2,000원이 더 비싸기도 하고요. 네, 아까 그 15cm 화분에 있는 건 꽃망울이 막 한 네다섯 개가 넘었죠. 근데 요거는 꽃망울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가격은 2,000원이 더 비싸고, 네, 꽃망울을 비교해 받으면 이제 주먹과 비교하면 주먹이 네, 제가 유치원 손이 될 정도로 굉장히 꽃망울이 큽니다. 아까는 꽃망울이 4, 5개 있기는 했지만 제 주먹만 했지만 요거는 거의 제가 손으로 잡아도 이 정도 다 잡히지가 않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커지는 프릴식으로 되어 있는 수국입니다. 네, 요게 이제 꽃망울 2개, 3개밖에 없는데도 12,000원. 색상은 또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릴로 되어 있는 이런 보라색, 청보랏빛, 연한 보랏빛으로 되어 있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이 모두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원짜리와 12,000원 이렇게 가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만원짜리는 아마 안 붙어 있을 거고 12,000원짜리는 다 붙어 있습니다. 예, 색상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 블럭을 봐도 여기는 다 만원짜리를 모아놨고 여기는 다 12,000원짜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근데 손님들이 여기서 빼서 여기다 놓고 여기서 빼서 여기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스티커를 다 붙인 겁니다. 섞여버리면 예, 또 착각해서 구매를 하실까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반 큰 사이즈 수국이고 일반 원형 수국이 들어오는 거, 요거의 가격은 2만원입니다 한 8개에서 10개 예, 꽃망울이 있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화분에 가격이 붙어 있으니까 요걸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일반 원형 수국이니까 분홍색 꽃이 필 거고 이렇게 수국 꽃밭이 잡혀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나리백합,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흰색 화분이 노란색 꽃이 피는 나리백합이고 이쪽에 있는 빨간색 화분이 빨간색 꽃이 피는 나리백합입니다. 예. 보시면은 꽃대 같은 거는 한 3개쯤 올라와서 있고 3개 한 꽃망 꽃대에서도 꽃망울이 한 3개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개에서 15개 정도의 꽃이 피겠죠. 이렇게 되면 이쪽이 노란색, 이쪽이 빨간색 나리백합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페라고늄도 이런 큰 사이즈가 나왔고요. 네, 15cm 화분에 있는 단색 페라고늄이 아닌 이건 큰 사이즈 화분에 있고 가격은 13,000원입니다 21cm 화분에 요렇고럼 굉장히 크고 꽃망울도 6, 꽃볼도 한 6, 7개 정도 잡혀있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정말 거대하죠. 키가 화분을 제외하고도 한 30cm 이상은 되고 옆으로 와이드도 한 30cm쯤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꽃밭처럼 여러 개를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뉴기니아 봉선화입니다. 네, 지난 장에는 이런 찐 자주만 들어왔던 거, 아니, 찐 분홍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런 연분홍과 예, 찐 분홍, 그 다음에 주황색 투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색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가격은 지난 장과 동일하게 한 포트에 2,500원씩 나가고요. 네, 꽃망울은 가을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실내 베란다 같은 데 있다면 겨울에도 월동을 해서 그냥 몇 년이고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예,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예, 목질화가 될 정도로 나중엔 줄기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데이지 봉봉이라는 봉봉 데이지인데 흰색 꽃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피는 봉봉 데이지, 그 다음에 빨간색 꽃이 피는 봉봉 데이지, 그 다음에 분홍색 꽃이 피는 봉봉 데이지, 이렇게 각각 화분에 하나씩 색깔로 이루어진 봉봉 데이지가 있고요. 가격은 색깔에 상관없이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딱 계단 후라이 같은 모습으로 동글동글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때샷으로 알록달록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봉봉 데이지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다할리아가 들어왔고요. 색상은 두 가지, 이렇게 붉은색과
그다음에 이런 노랑색인데 약간 주황색, 분홍톤이 도는 오묘한 색깔. 주먹과 비교해봐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주먹보다 조금 작은 정도 될까 해요. 이렇게 한 포트를 빼봐도 15cm 화분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꽃이 하나, 두 개, 세 개, 예, 망울까지 쳐가지고 보통 세 개나 네 개 정도 되어 있어요. 하나는 펴 있고 두세 개 정도는 꽃망울이 맺혀 있는 정도. 예, 가격도 요런 달리아가 지난 장에는 계속 10,000원씩, 물론 요거랑 종자는 좀 다르지만 계속 10,000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요것도 오늘 새로 들어온 요 두 가지 색이 7,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가격 변화도 있지만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놨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예, 달리아의 가격 7,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직 어버이날 시즌이 되진 않았지만, 예, 5월이 되진 않았지만 카네이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려고 하나 보네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카네이션이 들어왔는데 이런 식의 모습. 네,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3,000원입니다 카네이션은 예,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에요. 물론 뭐 요거를 코사지나 그런 걸 만들어서, 예, 어머니, 아버지, 뭐 아니면 선생님 가슴에 달아드리기도 하지만, 예, 요 이제 뿌리채 땅에 심게 된다면, 예, 노지에서도 월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요거는 요 색상의 카네이션 때샷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카네이션은 요거는 12cm 화분에 들어있고, 예, 요것은 꽃이 요렇게 페랭이처럼 딱 색깔이 나고 있죠. 아, 모양이 나고 있죠. 예, 좀 전에 꽃보다는 꽃망울이 좀 작은 꽃망울이, 근데 훨씬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금방이라도 다 터지면 굉장히 예쁜 모습이 될 것 같은 카네이션. 요것도 가격은 동일하게 3,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역시 노지에 심어서 월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10cm 포트에 기존에 계속 들어왔던 거, 요것도 오늘 또 들어왔는데 가격은 3,000원 동일합니다. 향 카네이션.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노지에 심어선 월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바람이 쳐가지고 손님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데모로 오세카 존이에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한 색깔 8가지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신색이 나는 크림 색깔이 돈다고 하는 데모르 호세카, 때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 바람과 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네요.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빨간색 데모르 호세카, 붉은빛이 살짝 노는 보라색 데모르 호세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노랑빛이 도는 데모르 호세카, 약간 검은 테두리 선과 노란색이 어우러져서 보이는 데모르 호세카. 데모르 호세카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2,000원이고요. 지금 세 가지 일단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데모르 호세카 풍차라고 일컬어지는 데모르 호세카. 네, 약간 개구리 발 같은 이런 갈퀴처럼 되어 있는 거고, 케바케가 많이 좀 갈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귀엽고 예쁘다는 분들이 계시고, 간혹은 개구리발처럼 생겨서 징그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네, 그거는 예, 모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적색 빨간색과 진한 주황색 빛깔이 도는 데모르 호세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광조로 도는 보라색이 도는 데모르 호세카.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도 일단 6가지를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게 이제 믹스돼 가지고 섞여 있는 것 중에도 요런 색 저런 색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모든 데모르 호세카는 노지에서 월동되지는 않고요. 예, 하지만 뭐 실내 따뜻한 베란다나 그런 데만 있다면 몇 년이고 계속 보여주는, 예, 데모르 호세카입니다. 예,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지만 효자식물로 데모르 호세카 목마그렛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계속 몇 년이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데모르 호세카 이렇게 찍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목마가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요 정도 크기의 목마가렛. 굉장히 붉은색으로 계란형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으로 되어 있는 목마가렛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약간 해바라기 형으로 연한 분홍색 혹은 이제 색감이나 비료나 해에 따라서 조금씩 색이 바뀌긴 한데, 여기를 보시면 같은 목마가렛인데도 여기는 좀 진하고 여기는 좀 흐리죠. 이렇게 색깔이 나고 있는 목마가렛, 그 다음에 이렇게 겹으로 피는 분홍색의 목마가렛,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이지만 요거는 이제 계란형이 아니고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겉으로 크게 피는 또 목마가렛, 그 다음에 요거까지 일단 한 5가지 6가지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저희 가게에 목마가렛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목마가렛, 요거는 이제 로얄티가 보통 걸려 있어서 잘 안 나오는 목마가렛인데, 예, 요번에 저희 거래 농장에서도 로얄티를 지불하고 생산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구매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목마가렛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2,000원이고요 노지에서 월동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요것도 근데 베란다나 그런 데만 있어도 계속 몇 해고 보실 수 있는 효자 식물이에요. 네, 때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랜디 제라늄 종류들이 또 입고가 되었고요. 바이칼라, 그 다음에 요거는 핑커벨, 그 다음에 피치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렌지, 네, 모두 동일하게 10cm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바이칼라. 네, 색깔이 진짜 나비가 앉은 것처럼 또릿또릿하고 굉장히 예쁘죠. 이게 하나의 모습. 네, 그 다음에 핑커벨 다시 하나를 들어서 접사를 또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네, 가격이 지난 장에 계속 6,000원씩 나갔죠. 이런 거 피치클라우드, 뭐죠 이거, 핑커벨, 오렌지가 모두 동일하게 6,000원씩 나갔었습니다. 그치요? 네, 근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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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요거는 오렌지. 요것도 6,000원씩 나갔었죠. 네. 근데 요것도 오늘 대폭 떨어져서 네 가지가 모두 오렌지, 피치클라우드, 핑커벨, 바이칼라 6,000원이 아니고 4,000원 나간다고 합니다. 손가락 한 손에 들어가는 가격. 바이칼라 포함 모두 랜디. 지금 여기 네 가지가 4,000원 나간다고 합니다. 4,000원. 예, 제 채널을 꾸준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빨리 가격이 푹 떨어졌을 때 구매하시는 게 정말 이득이죠. 물론 있을 때 구매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격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오히려 구매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가지의 랜디 제라늄 4,000원씩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제라늄이 또 들어왔습니다. 스텔라 제라늄 종류인 것 같고, 뭐 파이어웍스 뭐 요런거 저런거 그런 종류 들어온 것 같아요. 10cm 포트에 이렇게 삐쭉 올라가서 이렇게 여리여리한, 예, 뾰족뾰족하게 생겨있는 제라늄입니다. 꽃 색깔은 이렇게 붉은색 위주로만 들어왔어요. 흰색이나 연한 분홍색은 없고요, 이렇게 좀 진한 색의 붉은색과 찐 주황색 뭐 요런 색 위주로만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모두 색깔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3,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네, 제라늄 종류이기 때문에 노지에 심어서 월동은 안 되지만 베란다 같은 데서는 진짜 해만 있다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반복하는 효자 식물이죠. 네, 이렇게 때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백일홍입니다.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고 이것도 씨앗이 떨어져서 간혹 이제 씨앗 발화율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백일홍의 한 포트의 가격은 2,500원이고요. 색상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노랑색, 아 맞아, 계량 백일홍입니다. 일반 원래 토종 백일홍을 계량해서 만든 거라 조금 꽃 모양이 다르죠. 일반 백일홍은 요거보다 화경이 더 큽니다. 찐분홍, 아이보리 해가지고 색깔은 한 4가지 들어왔고요. 화경이 지금 요만한데 일반 백일홍은 요거보다 한 1.5배, 2배 정도 큰 이만하고 그 다음에 꽃겹이 훨씬 더 많이 집니다. 계량 백일홍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고 10cm 포트 하나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24cm 화분에 들어있는 미스김 라일락이 또 오늘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꽃망울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고 향기도 잘 나고 있습니다. 땅에 심어서 그냥 월동되는 나무고요. 이렇게 큰 화분에 떼샷으로 있어서 이런 모습이고 화분 하나를 빼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손에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고 비가 와가지고 한 손에는 또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빗소리도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도 굉장히 조그만해 보이는 꽃망울이 뭉탱이 뭉탱이 있는 미스김 라일락 24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1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나무 목대를 보여드려도 이렇게 다관으로 여러 가지가 올라와서 쭉쭉쭉 뻗어 있고 외목대로 쭉 올라간 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미스김 라일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라임 모스, 모스라고 부르는 식물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향기도 존재하고요. 꽃이 피면 향기가 나죠. 이렇게 흰색 꽃이 조그맣게 꼴짝꼴짝 핀다고 농장 사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고 향, 향기가 난다고 향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름은 모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잔디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끼 같은 모습으로 살짝 보이기도 하는 라임모스의 가격은 한 포트에 2,500원입니다 이렇게 연두색이 나는 것과 이렇게 녹색이 나는 거 두 가지가 지금 들어와서 입고가 되어 있고요. 연두색과 녹색 둘 다 가격은 2,500원 동일합니다. 노지에서 이것도 월동되기 때문에 땅에 심어가지고 퍼뜨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반 잔디처럼 계속 이거를 밟게 된다면 식물이니까 당연히 밟아가지고 잘 사는 식물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밟지 않길 조심하길 바랄게요. 이렇게 모스의 모습 찍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요거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조팝, 황금 조팝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연두색, 아주 여리여리한 연두색 모습으로 잎사귀들이 나와 있고 꽃이 피면 아마 분홍색, 핑크색 꽃이 필 겁니다. 조팝이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게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일반 설류와 쌀이 조팝 뭐 그런 것처럼 흰색 꽃이 아닌 황금 조팝은 분홍색 꽃이 핀다는 점 꼭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흰색 꽃인지 알고 샀다가 분홍색이 핀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황금 조팝 가격 2,500원입니다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들어왔거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도 21cm 화분에 들어있는 황금 조팝 좀 전에 보여드린 거랑 같은 건데 사이즈가 좀 더 크죠. 10cm 포트가 아니고 이렇게 큰 화분에 들어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걸 옆에다가 꺼내놓고 같이 보여드리면 오른쪽이 10cm 화분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게 21cm 화분에 있는 거 확연히 크기가 다르죠. 한 3배, 4배 정도 사이즈는 커 보입니다. 요게 근데 2,500원 나간다고 했었고 요 조팝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7,000원 둘 다 노지에서 월동하는 황금 조팝, 조팝이고요. 네, 사이즈는 이렇게 크지만 아직 목질화가 돼서 뭐 목질이 크진 않습니다. 예, 여리여리한 순이 오래 나온 게 이렇게 자란 거고 요거를 자꾸자꾸 잘라서 경화를 시키면
아주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꽃들이 많이 핍니다. 예, 관목처럼 무릎 높이 정도에서 계속 잘라서 보셔도 되고요. 좀 더 키우고 싶으면 키우셔도 되겠죠. 그거는 취향껏 따라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 조합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날 경매식물들 들어온 거고 요거저거 찍어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하우스에도 뭐 물건이 많고 위에 걸려있는 거리분도 상당히 많은데 뭐 여기까지만 찍어도 한 30분은 영상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찍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오후 한 2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뭐 날씨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없어서 입고 영상 자체를 제가 조금 빨리 찍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입고 될 것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한 30분 정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 편집해서 업로드를 아마 6, 7시 전까지는 오늘 간만에 진짜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네모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오전에 실시간 방송 때 찍지 못한 것들 보여드리면서 수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TV 식물아빠 여광이 되었습니다.